한 손만요. 예. 선생님이 주신 거야. 대인님이 그러잖아. 또 우리 장매님 이야기를 하더만. 예,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이구 저기요. 이제 북을 해. 북을 한 20분 북을 치고 네, 소리를 내었지. 박원정. 오늘 또 안 갖고 왔는가? 우리 각원정은요 금요반이에요. 금요반인데 내일부터 휴가 가나 봐요.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미리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금요반이시면 실력가시죠? 아니요. 아니 제일 근데 꼴등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신입이에요. 신입 금요반. 근데 열정이 좋고 그다음에 음악성이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받아들여요. 그만큼 많이 배운 건 아닌데 왜냐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금요반이 그 상급반 아니야? 그렇죠. 그 금요반에서 견디는 사람이야. 전 금요반에서 견디는 사람. 그분이 있으시네. 모르니까. 금요반에서 전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양반들은 되게 센 사람들이야. 센 언니들이 견뎌. 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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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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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사부님은 정말 이게 네. 잘 도망가. 그 덕심. 우리 참 또 무엇부터 한대요? 저 진양저부터. 아이고 우리 이쁜이도 왔네. 어서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누가 갔다 오냐고 했으면. 우리 이리 와. 아니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어? 막 타갖고 얼굴이 익었다 해. 이혼나 이혼나 이혼나. 그리고 얼른 사탕부터 하나 먹고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시커머니 끄슬러서 그래. 어제 얼마나 끄슬렀어. 보셔요 그 뽀얀 얼굴이 뽀글거자네. 얼른 사탕부터 먹어. 네 감사합니다. 그 큰 물에는 왜 혼자 들어갔어? 아무도 없네. 그 속에? 어. 너무 재밌었어. 자 장단 넣자. 진양부터 해. 진양 1번부터 해? 냄. 진양 1번, 1번을 갔다가 한 저기 봐야 저기 10번쯤 합시다. 네. 그리고 변형가락은 한 5번만 하고요. 시작! 허흥쿵 헤이 구흥쿵 헤이 척 헤이 척 헤이 구흥쿵. 좋습니다. 구흥쿵 헤이 딱딱 따꾸 흥쿵 헤이쿠 흥쿵 딱 하이 쉬고 쿠 흥쿵 헤이쿠 흥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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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쿠 흥쿵 헤이쿵 헤이쿵 헤이쿠 흥쿵 좋습니다. 호응 그렇게 자꾸 해봐야 돼. 딱딱 딱 호응 공 부모 이렇게 시끄럽게 쳐야 돼. 호응 헤이 딱 헤이 쉬고 호응 호응 공 공 공 공 공 헤이 호응 공 하이 척 하이 척 하이 구 흥궁 하이 구 흥궁 따딱 따딱 구 흥궁 하이 구 흥궁. 좋아요. 딱 쉬고 구 흥궁 하이 구 흥궁 쿵쿵 쿵 흥궁 헤이 구 흥궁 헤이 척 헤이 척 구 흥궁 헤이 구 흥궁 헤이 따따
하이 구구 흥나 하이 아시고 하이 구구 하이 구구 하이 구구 좋다 홍구 하이 구구 하이 하이 좋다 하이 구구 하이 구구 하이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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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왔다! 얼쑤! 쿵쿵! 헤이! 쿵쿵! 에이! 에이! 잘한다! 헤이! 쿵쿵! 그렇지? 가락에서는 이제 저기가 넣기가 쉽지 않아. 집에서 왜냐 잔가락이 많잖아. 그러니까 가끔만 해도 돼. 이때는 막 침사를 하고 강 박가님을 안 가져도 돼. 이렇게 가락이 많을 때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변형 가락 들어갑니다. 시작. 헝궁 에이 궁궁 궁궁 딱딱 딱. 붕붕 에이 붕붕 붕붕 따다다 따구 붕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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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다 놔서? 그 세 번째 못 따라가요. 거기가 안 돼요? 세 번째? 텅쿵쿵 시작! 텅쿵쿵 그 다음에 또 쉬어. 자기들아 쉬어. 쿵쿵쿵쿵 시작! 쿵쿵쿵쿵 뭐 자기야 봐봐. 쿵쿵쿵쿵 시작! 쿵쿵쿵쿵 그 다음에 딱쿵! 쿵쿵 가지 시작!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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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한 번만 더 이렇게 두 박씩 나눠서 해드릴게요. 그 변형가락 셋째 줄 셋째 줄 두 박씩 나눠서 해드릴게요. 텅! 쿵! 쿵! 시작! 텅! 쿵! 쿵! 그 다음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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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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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 6박 딱! 쿵! 쿵쿵 시작 딱쿵 쿵쿵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제 붙여보면 텅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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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쿵 쿵쿵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텅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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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쿵 쿵쿵 아따 잘해보네. 이제 마지막 거 텅 따닥따닥 따닥 시작 텅 따닥따닥 따닥 다시 텅 따닥따닥 따닥 시작 텅 따닥따닥 따닥 그 다음에 쿵쿵쿵쿵 시작 쿵쿵쿵쿵 그 다음에 텅덩 따궁 따궁 시작 텅덩 따궁 끝. 한 번 더 텅 따닥따닥 시작 쿵따닥따닥 쿵쿵 쿵쿵 시작 쿵쿵 쿵쿵 통통 따궁따궁 시작 통통 따궁따궁 그렇지 따궁따궁 시작 따궁따궁 이렇게 가지. 그럼 붙여서 더 따닥따닥 따닥 쿵쿵 쿵쿵 덩덩 따궁 따궁 시작 쿵 따닥 따닥 쿵쿵 쿵쿵 덩덩 따궁 따궁 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제 중머리 갈게요. 중머리도 쭉 치다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즉시로 물어보셔요. 그래서 다시 거기를 강화학습을 하도록 하게요. 저기 한 분이라도 낙오되는 회원님들이 없어야지. 잘 하시는 회원님들은 쭉 잘 하실 거지만 한 번 좀 추워? 아니 제일 잘하니까 네. 비워서 잘하니까 있다고. 저 안 되는 회원님들은 안 되는 회원님들은 죽으라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낙오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야. 잘 되는 회원님들이 조금 거기서 머물러 주는 거야. 예. 잘 안 되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머물러서 다시 강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낙오 없이 잘 하게 되는 거야. 모두가 다 같이. 1번서부터 하는 거예요? 냄. 1번서부터 7번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논스톱으로 가는데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아까 율태공님처럼 거기를 다시 해주십시오. 이래 하면 거기를 강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요. 자, 우선 기본 원박을 한 번만 적고 같이 하신 다음에 1번부터 7번까지 눈스톱으로 쭉 나가보시는 거예요. 시작! 꽁꽁 따꽁 따딱 꽁꽁 하이퍼 꽁꽁 좋습니다. 이제 가요. 쿵쿵 따쿵 따딱 쿵쿵 하이척 쿵 좋다. 쿵쿵 따쿵 따딱 쿵쿵 하이척 쿵 얼씨구 하이척쿵 따쿵 따딱 쿵쿵 으, 따, 으, 따.
제일 안 되는 5, 6번이 5, 6, 7이 잘 안 되신다는 말씀이군요. 자, 5번부터 갈게요. 덩덩궁딱궁궁까지 가볼게요. 시작. 덩덩궁딱궁궁. 좋습니다. 여기는 한박 한박 가다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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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3분의 1박씩 해갖고 가서 따구궁궁 딱 거기는 3분의 1박씩으로 돼 있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따구궁궁 딱 시작. 따구궁궁 딱. 요게 이제 안 되시는 거죠. 왜냐면 왜 안 될까? 내내 반씩 나누다가 셋으로 나눈, 느닷없이 셋으로 나누니까 거기에서 손이 꼬이지. 스텝이 꼬이듯이. 내내 이렇게 둘씩 둘씩 갔는데 둘씩 가다가 셋이 딱 나오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덩덩 궁딱 궁궁 따구궁 궁딱까지 가볼게요. 시작. 덩덩 궁딱 궁궁 따구궁 궁딱. 아주 잘하시네요. 반씩 나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반 후반 또 반절을 또 나갈게요. 윽 궁 척 아니다 맞다 윽 궁 척 궁 따구궁궁 이렇게 되어있죠. 시작. 은궁 척궁 따구궁궁. 아이고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셔요. 따로 뭐 더할 것이 없어. 5번은 붙일 거예요. 덩덩 궁따 궁궁 따구궁궁 따 은궁 척궁 따구궁궁 이렇게 갈 거예요. 5번 시작. 덩덩 궁따 궁궁 따구궁궁 따 윽궁 척궁 따구궁궁.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6번 덩덩 닥닥 궁궁 따구궁 덩까지 가요. 시작. 덩덩 닥닥 궁궁 따구궁 덩.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따구궁 덩 이렇게 가니까. 자, 4번? 4번에 예. 보면 예. 딱딱딱딱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어떻게 되어있죠? 예.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잠깐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자, 4번 장단에 보면 저기 봐야 11번, 12번 제 박에 딱따닥따 되어있는 거 거기 그 위에 어서 오십시오. 한일자 한일자와 점으로 되어 있지요. 그 저기 뭐야 칸 밖에 그것은 하나가 길고 하나가 짧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가 기니까 앞에가 긴 것은 딱 치고 나면 이 북이라는 것은 딱 치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박에서 조절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긴다. 딱딱딱딱딱딱딱 이게 짧고 긴 것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얘를 치고 나서 뒷박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길고 짧죠. 이러면 바로 오면은 둘이 똑같잖아요. 딱, 딱 그것은 반씩. 근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으면 이런 거죠. 이거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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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된 거죠. 딱, 딱. 자, 제가 왜 이것을 반복해서 쳤을까요? 딱, 딱 하고서 뒤를 놓아버리면 그 놓은 박이 짧은지 긴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뒤에서 쉼이 와버리니까. 그러면 다음 연달아서 한 박을 쳐줘야만이 뒤에 걸 쳐줘야만이 그 박이 짧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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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반복을 해드린 거예요. 그 구간을. 앞에 게 길고 뒤에 짧은 거죠. 자, 그걸 세 번 반복해드릴게요. 딱, 딱, 그냥 이렇게. 똑같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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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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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한일자와 점으로 되어 있죠. 앞에 게 길고 뒤에 짧다는 거예요. 한 방 내에서
길고 짧은 게 있어서 따다닥도 아니고 딱딱도 아니고 따다다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따따따따 되어 있죠. 근데 어서 오세요 회장님. 그 자 주애가 똑같은 게 있어. 딱따닥딱 돼 있잖아요. 그거는 반씩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돼. 딱따닥따 딱따닥따 이렇게 시작. 딱따닥따 굿 굿 굿 시작. 딱따닥따 굿 시작. 딱따닥따 한 번 더. 딱따닥따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이어서 덩읏 따읏 딱딱딱 으꿍 적꿍 딱따닥딱. 자 4번이에요 중머리 4번 시작. 덩읏 따읏 딱딱딱 으꿍 적꿍 딱따닥딱 굿굿. 이걸 질문을 하신 율태공님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물론 다른 회원님도 잘 하셨고요. 근데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이제 그거를 다 받아들이셔서 이해가 되셨네요. 자, 5번 들어갈게요. 덩, 덩, 궁, 딱, 궁, 딱, 궁, 궁, 따, 시작. 덩, 덩, 궁, 딱, 궁, 궁, 딱, 궁, 궁, 따. 자, 좋습니다. 윽, 궁, 척. 꽁 따고 꽁꽁 시작. 꽁 척 꽁 따고 꽁꽁. 좋습니다. 그 와중에도 침세를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6번 갈게요. 덩덩 닥닥 궁궁 따고 궁덩 시작. 덩덩 닥닥 궁궁 따고 궁덩 따고 궁덩. 여기가 어렵죠. 자 시작. 따고 궁덩 시작. 따구공동 시작. 따구공동 그렇죠. 따구공동 시작. 따구공동 한 번 더. 따구공동 한 번 더. 따구공동 이게 중요하죠. 따구공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장가락들을 쳤을 때 여기서 가기는 쉬운데 여기서 치다가 이 궁채가 한 번 더 내려와서 덩을 치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더 어렵죠. 여기서 노는 것과 이렇게 하다가 한번 덩을 올려주는 것은 훨씬 다릅니다. 그리고 왜 다르냐면 이 덩은 첫박을 알리는 덩이잖아요. 그러면 덩이 나올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 또 다른 덩이 나올 때는 가락으로 나올 때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게 차원이 5번보다는 6번이 차원이 다르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만 놀던 게 여기 와서 덩이 아닌 자리에서 치니까 그게 어렵죠. 자, 가볼게요. 덩, 덩, 궁, 따, 궁, 궁, 따, 궁, 덩, 덩, 닥, 닥, 궁, 궁, 따, 구, 궁, 덩, 읏, 궁, 척, 궁, 따, 구, 궁, 궁.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덩, 덩, 따, 궁, 궁, 따, 구, 궁, 덩, 읏, 궁, 척, 궁, 따, 구, 궁, 궁. 자, 잘하셨어요. 자, 이제 제일 어려운 11번 빼고 제일 어려운 게 7번이잖아요. 덩, 덩, 닥, 닥, 궁, 궁, 따, 궁, 따, 궁, 따, 닥. 거기 다섯 번째 박하고 여섯 번째 박이 제일 관건이죠. 왜냐면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덩, 덩, 닥, 닥, 궁, 궁, 따, 궁, 따, 궁, 따, 닥. 시작. 덩, 덩, 닥, 닥, 궁, 궁, 따, 궁, 따, 궁, 따, 닥. 윽, 궁, 척, 궁, 윽, 궁, 시작. 시작. 으궁 석궁 으궁. 자 제가 거기에 쉼표를 유난히 더 많이 넣었던 뜻은 조화 때문에 그래요. 조화. 그러면 선생님 여기 구음으로 우리가 녹음을 한번 싹 할까요? 선생님 거를? 그러면 자꾸 들으면은 혀가 돌아가겠죠? 잘 돌아가죠? 네. 잘 돌아가는데 네. 회원님들은 그냥 보면서도 읽는데 한번 해드려요? 예. 아유 그게 어렵네. 혓바닥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또 우리 전체가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우 예쁘세요. 그리고 보라 보라자매
보라남매네 보라남매. 아따. 그거 바지 바지도 그러네. 그레이. 그다음에 어? 퍼플 퍼플. 와우. 웬일이야. 우리 전화에 혼자면 없지. 예리하셔. 아이고 남매 남매. 저 친한교서 중머리까지. 아니 이놈만 우선해야지. 종머리만. 그럼 다른 의원님들이 너무 지루한 게 그거 진양조는 다음번에 해줄게요. 예. 자 굼으로 넣어드릴게요. 종머리 굼. 덩궁 딱궁 딱딱 궁궁 척궁 궁궁. 이건 기본방입니다. 1번이죠. 다시 들어갈게요. 1번 덩궁 딱궁 딱딱 궁궁 척궁 궁궁. 2번 덩궁 딱궁 딱딱딱 궁궁 척궁 궁궁. 3번 덩궁 딱따궁 딱따닥 딱, 윽궁, 척궁, 따궁궁. 4번, 덩, 윽따, 윽딱, 딱딱, 윽궁, 척궁, 딱, 따닥, 따. 5번, 덩, 덩, 궁, 딱, 궁궁, 따구궁, 궁, 딱, 윽궁, 척궁, 따구궁궁. 6번 덩덩 닥닥 궁궁 따구궁 덩 윽궁 척궁 따구궁궁. 7번 덩덩 닥닥 궁궁 따구궁 따궁 따닥 윽궁 척궁 윽궁. 자 11번 덩 딱 따궁 따 땅궁 딱 따궁 따 덩궁 척 더궁 궁 따궁 이렇게 넣습니다. 예, 8, 9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괜히 그냥 뭐 좀이 까탈스럽기만 해서 제가 뺐습니다. 특징도 별로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굼은 거기까지 했고요. 이제 중중머리 들어갈까요? 중중머리는 저기 우리가 늘 했듯이 1, 2, 3번만 들어가면 돼요. 다른 것들은 이런 것을 너무 잘게 부숴갖고 빠른 박자를 너무 잘게 부수다 보면은 그놈 칠라다가 소리는 어디로 날라가 불고 그놈 그런 것도 너무 잘못 때려서 시끄럽게 하면은 아따 빠른 방에서 왜 이렇게 조순대야 그래갖고 소리하는 사람이 왜 어디서 저런 것을 해가지고 저렇게 나를 조순대야 그러면 소리하는 사람이 정말 싫어해. 아따 옆 이따가 중머리 하나 찾아 드리시오. 자 중중머리 가겄습니다. 아? 시작. 공공다 공공다 궁궁궁 궁었다 궁었다 궁궁 척 궁궁궁 덩궁닥 궁척 궁궁 덩궁닥 궁닥닥 궁궁 척 궁궁 궁었다 궁었다 궁궁 척 궁궁 덩궁닥 궁척 궁궁 덩궁닥 궁닥닥 궁궁 척 궁궁 궁었다 궁었다 궁궁 자 하나씩 갈게요. 응? 빠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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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번 거기서 스쳐보고 그러고 계시네요. 녹음한 거예요? 자 계속한 거예요? 그랬어요. 이제 끝났지 아까 중머리는? 아 중머리는 끝나고 중중머리. 중중머리도 또 녹음해줘요? 네 그냥 얼른 우리가 막 들어야 이게 희치면서 하면 아니 손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이 돌아가야 되는 거 이미 돌아가면 손도 돌아가야 되는 거 근데요 저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원래 입이 돌아가면 손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서 이건 굼이기 때문에 동공 딱 천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면 이게 돼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죠. 동공 딱 천만 알면 되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 거라서 그거를 그게 딱 입에 이게 박히고 이게 입에 돌아가면 손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중중머리. 1번. 덩궁딱 궁닥닥 궁궁 적 궁궁궁. 2번. 덩으딱 궁으딱 궁궁 적 궁으궁. 3번. 덩궁딱 궁 적 궁궁. 요거 A형 되십니까? 1, 2, 3번만 했어요. 예. 왜냐면 너무 많이 조사 놓으면은 빠른 데서 막 한 저기에다가 한 칸에다 몇 개씩 넣은 말을 해먹는데 너무 빨라갖고 이거는 시끄러워 거들 못이요. 대개 중중머리들은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많이 가락을 막 해놓으면 숨이 칵 막혀버려. 그러니까 많은 가락이 우리가 알고는 있고 쳐서 연습은 하되 즐겨 칠 것은 아니다 해서 1, 2, 3번을 가지고 돌리면은 점잖고도 북을 깨끗하게 친다 깔끔하게 친다 이런 말을 듣거든. 그러니까 우선 그 위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빠른 박자에서 너무 가락 많으면 지저분하고 창자한테 환영을 못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1, 2, 3번을 다시 돌려볼까요? 시작. 되하십니다, 되하십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진머리, 자진머리 이머리 얼렁얼렁 서너 버석만 하고 우리가 업머리 한 다음에 소리해야지. 5분 안에 다 끝내버립시다. 더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더궁 더궁궁 따궁 1, 2, 5번만 1, 2, 5번만 돌립니다. 자 덩궁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 덩궁궁궁 2번 덩궁궁 따궁 5번 더궁더궁궁 따궁 붙이면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더궁더궁궁 따궁 1, 2, 5번이었어요. 자 갑니다. 시작.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더궁더궁궁 따궁 덩궁 이제 이 머리 얼른 막 가버려요. 막 가버려요.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덩머리요? 덩따따궁 따궁 1, 2, 6번 휘머리 1, 2, 6번만 가요. 1, 2, 6번만 가요. 이것도 빨라서 너무 가락 많이 들어가면 재미없어. 휘머리 없어요? 없는 사람은 그냥 저기 뭐야 녹음도 오고 있는 사람은 오고 그러셔요. 자 녹음 넣어드릴게. 어이 어서 누르셔. 1, 2 저 6번만 저기 뭐야 계속 돌립니다. 자 휘머리라고요? 예 휘머리 1번 덩궁궁궁 그 다음에 2번 덩궁궁 따꽁 2번 그 다음에 자 6번 덩 따따쿵 따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 2, 6번을 연속해서 두어 번 돌릴게요. 덩궁궁궁 덩궁궁 따쿵 더궁 덩 따따쿵 따쿵 덩궁궁궁 덩궁궁 따쿵 덩 따따쿵 따쿵 덩궁궁궁 덩궁궁 따쿵 덩 따따쿵 따쿵 이렇게 갑니다. 요거는 분명히 이거는 2박 개념에 그러니까 둘씩 나누어서 4박이에요. 4박 4분의 4박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점 사부름표가 있어서 딴딴딴따따따 가던 이런 리듬이 아니야.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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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덩 따따궁 따궁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덩 따따궁 따궁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갑시다요. 시작.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덩 따궁 따궁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덩 따궁 따궁 부글 부글 빠리셔야지. 시작.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덩 따궁 따궁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덩 따궁 따궁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덩 따궁 따궁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덩 따궁 따궁. 자 이런 것을 해야지 나중에. 나중에 누가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가 하나 갔다 쌀도 도로 하나 갔다 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 그때도 걱정할 것 없어. 그냥 이렇게만 치면 돼. 정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는 대로 아 빠르구나 휘몰이다 싶으면 안 되면 힘드니까 이렇게만 쳐도 돼요. 덩만 맞으면 돼. 근데 덩이 안 맞으면 큰일 나. 있죠. 톡톡 털고 돌아다 돌아보면 돈도 돌아 하나 갔다 쌀도 돌아 하나 갔다 이거죠. 어쩐 일이죠? 왜 그래요? 흔들리져 갖고 찍을라도 못 찍었어. 내가 찍을게. 자, 그러면은 이제 휘몰이, 엄몰이 덩따꿍궁 따꿍 덩따꿍 따꿍 따꿍 덩따꿍궁 따꿍 덩따꿍 따꿍 따꿍 덩따꿍궁 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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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따꿍 따꿍 때 몰지 말아야 돼. 덩따꿍 따꿍 따꿍 모는 느낌이면 소리하는 사람이 숨막혀 죽어. 빠른 저기일수록 고칠 때는 모는 느낌. 사람이 거기에서 병통을 보면 자기가 숨이 어떻게 얼마나 커지시는 정도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몰아붙이면 안 돼. 시작! 아주 잘하셨어요.
아니 저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안 내려갔어요. 3번, 2번만 계속 되풀이했어요. 3번하고 2번만 계속 되풀이했어요. 예. 잘못하면 덩덕궁이 돼요. 덩덕궁이가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덩덕궁이 잘못하면 덩덕궁이 된다고. 덩덕궁이 치면 안 돼. 자, 보면은 여기는 저기 뭐야 반박이 하나도 없어요. 2박 아니면 1박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반박도 없고 3분의 1박도 없으니까 저기 뭐야 여기는 2대1이에요. 2대1. 그러니까 2박 아니면 1박. 1박 아니면 2박. 그래서 8분의 10박자로 가는 거니까 5박씩 5박씩 10박자로 가니까 3, 2, 3, 2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불규칙박이긴 해도 혼합박이죠. 불규칙박이 아니라 패턴을 갖고는 있죠. 그게 10박이라는. 근데 일정하게 레귤러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혼합박이죠. 혼합박. 듀플도 아니고 트리플도 아니고 쿼르텟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트리플 듀플 트리플 듀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트리플 속에는 2대1이야 2대1. 그게 전부 저기 뭐야 어떻게 가냐면 이 그러니까 한박 아니면 두박이에요. 거기는 반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박 아니면 두박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갖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2대1식이니까 그 두 제가 한 칸씩 더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2고 그 자기 글자만 있는 건 1이거든요. 자기 저기 뭐 음가가 충분히 있어. 한 박이야. 그 한 박이 그렇게 짧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걸 왜 순간에 치려고 겨누면서 이런 걸 꼭 쳐야지. 벼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박에 치기만 하면 돼. 2대1이니까. 아 얘는 쳐놓고 한 박을 더 가고 얘는 치고 바로 가고 이 차이구나. 근데 그걸 왜 겨누냐고. 그냥 아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야. 뚜벅뚜벅. 아 얘는 두 발짜리 얘는 한 발 가고 얘는 두 발 가고 얘는 한 발 가는구나. 이 차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겨누었다가 쿵따꿍 할 필요가 없다고. 더 따꿍쿵 따꿍 더 따꿍따꿍 따꿍 여유 있게 이 딱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